깜찍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패드예요. 거기에다가 이 색상 자체가 딱 뭔가 떠오르죠. 동물의 숲을 이걸로 하면 진짜 감성 완전 터지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아직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동물의 숲을 즐기다 보니까 항상 밤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랑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 게임도 게임이지만 악세서리, 닌텐도 스위치 악세서리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깜찍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패드예요. 네, 바로 한번 뜯어보죠. 이렇게 뜯으면 네, 손 스트랩, 손목 스트랩이 이렇게 있고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뭔지 아니까 게임패드입니다. 게임패드 딱 보면 네, 완전 귀엽죠. 이렇게 손에 딱 이렇게 파지가 되고 완전 깜찍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색상 자체가 딱 뭔가 떠오르죠. 동물의 숲을 이걸로 하면 진짜 감성 완전 터지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판 조이콘을 구입을 해가지고 연결을 했었는데 뭐 금액도 저렴하고 게임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모든 거 다 잘 동작하고 그런데 연결하는 게 살짝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조이콘보다 그렇게 연결이 막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이 엄청 쉽네요. 지금 제가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잡는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 밑에 두 개 버튼을 막 누르니까 그냥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네, 프로콘처럼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키 조작하는 거는 네, 오히려 약간 쫀득쫀득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연결도 쉽고 키도 의외로 잘 눌리고 그리고 색상도 동물의 숲이랑 살짝 비슷하다 보니까 밤에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 이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들고 게임을 하면 조금 무겁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라이트는 가볍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 뭔가 누워서 이렇게 게임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위에다가 거치를 해놓고 조그만 거 이 게임패드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즐기면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네,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요. 16.99달러 거기에다가 무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전에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곳은 하단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 기간도 의외로 좀 빨리 왔어요. 보통 저는 이제 항상 한 달 정도 잡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이건 한 일주일 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물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동물에서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수집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숲에 있는 거 그런 컨텐츠를 수집하는 거 이외에도 그 외 주변 기기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재미 저는 막 요런 거나 이런 거 얼마 전에 리뷰했었죠? 네, 요런 것들 수집하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품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영상이 꽤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